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인 오포에서 롤러블폰을 발표했죠. 현재는 컨셉폰이지만 실제 제품이 존재하는 롤러블폰으로 꽤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롤러블폰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폼팩터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덩달아 LG가 공개할 롤러블폰도 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의 롤러블폰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2021년에는 폴더블폰 뿐만 아니라 롤러블폰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제조사는 LG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LG에서는 최근 롤러블 TV도 공개를 하면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대형과 소형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오포가 보여준 롤러블폰은 미래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만 해결된다면 이만큼 좋아 보이는 제품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프로그램에 LG 롤러블폰을 다뤄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직접 사용해봤는데요. 롤러블폰을 미리 다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펼치지 않았을 때는 6.8인치, 1080x242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펼쳤을 때는 7.4인치, 1600x2428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8인치에서 7.4인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차이가 꽤 나죠. 간단하게 유튜브 앱을 실행시켜봤는데요. 확장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롤러블을 최대로 확장하게 되면 작은 태블릿 정도의 크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로로 돌려 사용하면 영상 시청 시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360도로 돌려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화면이 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크기 자체는 오포에서 공개한 것과 거의 흡사한데요. 오포의 컨셉 롤러블폰은 기본 상태에서 6.7인치, 최대로 늘렸을 때 7.4인치였으니까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우리가 상소문 에디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상소문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인 좌우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늘어나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겠죠.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롤러블폰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화면에 주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더블폰은 접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물리적으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폰은 그런 주름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접는 형태가 아니므로 두께도 더 얇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 외부에 두 개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롤러블폰의 문제점은 늘렸을 때 화면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화면이 말려 들어갈 때 디스플레이 손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장 보이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포의 롤러블폰에서는 2-in-1 플레이트를 통해 화면을 지탱하고,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는 고강도 강철로 된 워프 트랙으로 받쳐주었죠. 또한 힘을 균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터를 통해 펼쳐집니다. 과연 LG의 롤러블폰은 여러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 해야 출시할지 궁금해지고, 이렇게 개발자 프로그램에 공개된 이유는 롤러블폰 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리 공개를 하는 것인데, 얼마나 완성도 있는 앱 생태계를 구축해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최근에 LG 롤러블 상표를 출원하고 이미 롤러블폰 티저 영상도 공개된 상태이므로 과연 얼마나 완성도 있는 롤러블폰을 출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롤러블폰이 나온다면 정말 폴더블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쁨, 그 설렘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LG의 롤러블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